자, 가봅시다. There is often a lot of uncertainty. 자, 종종 많은 uncertainty가 있습니다. certainty라는 것은 뭐? certainty는 확실성, 명확성. 근데 언자가 붙었으니까. 그렇지, 불확실성이라는 얘기지. 자, 자주 불확실성이 있대. 어디에서? realm of science 하니까 이 realm이라는 것은 영역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에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요 많은 불확실성이 the general public 대중들은 find uncomfortable. 자, 요거 문장 구조 좀 이해하고 갈까 얘들아? 여기 일단 위치의 정체 뭘까? 그렇지, 계속 동법인데 무슨 격? 그렇지,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뒤에 나와 있는 절에서 주어 동사는 있지만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고 얘가 지금 목적 보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많은 불확실성을 목적어 자리에다 넣어갖고 해석하면 돼. 자, 과학의 영역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대중들은 그 많은 불확실성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 they don't want. 자,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건 당연히 대중이 되겠지. 자, 대중들은 뭐를 원하지 않느냐? Informed guesses. 정보에 근거한 추측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They want. 자, 그들은 원합니다. 뭐를 원하느냐? 당연히 확실성을 원합니다. 어떠한 확실성을 원하느냐? Make their reviews easier라는 확실성을 원합니다. 자, make 동사, their reviews 목적어, easier가 목적 부호가 되니까 목적어인 그들의 삶을 easier,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확실성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원하지 않아 확실성을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지금 복수명사로 나오다 보니까 뒤에 동사 형태도 수일치돼 갖고 나오고 있다는 거. 자, 대중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확실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은 be equipped 뭐뭐 하도록 갖춰져 있는데 뭐 하도록 갖춰져 있냐? 및 충족하도록 갖춰져 있대. 뭐를 충족시키도록 갖춰져 있냐? 이러한 요구를. 그럼 여기서 이러한 요구라는 것은 대중들의 요구고 이 대중들은 뭘 요구하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과학의 역할이 나와 있는 거. 과학이란 대중들이 원하는 이러한 확실성. 자신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 이 확실성을 충족시키도록 갖춰져 있대. 자, in particular, 특히 the human body, 인간의 신체는 fantastically, 아주 환상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some scientific answer, 몇몇 과학적인 해답들은 can never be provided, 절대로 제공되어지지 않습니다. black or white 텀으로 제공되어지지 않습니다. black or white, 흑백 논리를 얘기하지, 그리고 흑백 논리적 용어로 제공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질문이 있을 때그 과학적인 대답이 꼭 흑백 논리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흑백 논리라는 게 뭐지? 이거 아니면 저거. 참 아니면 거짓, 좋다 아니면 나쁘다. 이런 게 흑백 논리인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답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과학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자, all this is why. 자, 이것은 뭐뭐인 이유입니다.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this is why, that is why 나오면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the media, 미디어들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데 oversimplify 하는 경향이 있대. oversimplify 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대네. 뭐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과학적인 연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When 뭐뭐 할 때 presenting it 그것을 to the public 대중들에게 제공할 때. 자 그럼 여기서 제공하다 ing 형태의 정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분사 구문이 되는 거겠지.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과학적인 대답은 얘들아 흑백 논리로 간단하게 이게 아니면 저거 참 아니면 거짓 이런 식으로 대답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래. 그 얘기는 뭐니? 과학적인 해답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복잡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을 원하다 보니까 대중매체들이 이러한 과학적인 연구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너무 단순화, 너무 명확하게 그 과학적인 연구의 내용을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의 논조는 이런 식으로 대중매체가 대중들에게 과학적인 연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야? 부정적으로 보는 느낌이야?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는 느낌이지. 그렇게 단순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계속해서 밑바 깔아놨던 거야. 자, in their eyes, 그들의 눈에서 they are just giving people. 자, 그들은 단지 줍니다. 자, 요거 수요동사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뭐를 줍니다? What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뭔데? 일단 그들이 뭔데? 그렇지, 대중들. 대중들이 원하는 게 아까 뭐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확실성을 제공해 주기만 합니다. As opposed to 뭐뭐의 반대에서 뭐뭐의 반대로 offering more accurate 더 정확하고 complex information 더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 어떠한 정보냐면은 very few people will read or understand. very few 하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읽거나 이해할 수 있는 더 정확하고 더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대중들에게 대중들이 원하는 것, 즉 확실성만을 단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대중 매체들이. A perfect example of this. 자, 이것에 대한 완벽한 사례가 이제 how people want,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인데 뭐를 원하는 방식이냐? Definitive answers 하니까 확정적인 답을 원하는 방식입니다. As to, 이 as to는 about의 의미야. 뭐뭐에 관해서 which food are good and bad.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하는 거지.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을 원한단 말이야. 이런 모습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학적인 해답은 이렇게 간편하게, 간단하게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사례야. 그럼 이 사람의 논지는 뭐냐? 어떠한 음식이 좋고 어떠한 음식이 나쁜지 이런 식으로 갈라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의미지. 여기서 good and bad가 바로 흑백 논리잖아. 그리고 흑백 논리처럼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빠.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음식은 없다는 논조가 이제 뒤에 따라 나오겠지. Scientifically speaking,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there are no good and bad food. 완전히 좋기만 하거나 또는 완전히 나쁘기만 한 이러한 음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음식이 있을 수 있느냐? 음식의 질은 exist,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느냐? 요즘 어려운 단어인데 연속체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연속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mean, 의미하는데 뭐를 의미하느냐? 어떤 음식이 다른 음식보다 더 낫다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 일반적인 건강과 행복에 관해서. 자, 선생님이 요 연속체라는 말만 설명을 좀 더 덧붙여 주도록 할게. 아까 전 흑백 논리로 따지면은 어떠한 음식이 있으면은 이 음식은 뭐야? 좋거나 나쁘거나
요게 흑백 논리지. 근데 연속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요걸 이제 가로로 놓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좋음, 이쪽으로 가면은 나쁨. 어떠한 음식을 놓았을 때 이 음식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쁠 수 있고 완전히 극단으로 이렇게 뭐 아니면 더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게 아니라 요만큼은 좋을 수 있고 요만큼은 나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분포한다는 얘기야. 그냥 딱 이분법적으로 이 음식은 원재한테 좋아 또는 나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얼마 정도 먹으면 좋은데 그 이상 먹으면 나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개념으로 음식의 질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어떠한 음식이 누군가에게 다른 음식보다 더 좋다는 의미를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뭐에 관해서? 일반적인 건강이나 행복에 관해서. 그리고 여기서 연속체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고 사람들마다 좋은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거야.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그렇게 내용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연속체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 음식이 사람들마다 좋은 정도가 다 다르구나라는 의미 정도로 보면 돼. 함축적인 의미 추론 같은 것도 나온다면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 위치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목적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나와야 된다 얘들아. 형사 형태 꼭 가져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대중들은 그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확실성을 원한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은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갖춰져 있다. 그 다음에 절대로 흑백 논리로 제공되어질 수 없다. 그다음에 지나치게 단순하다라는 어휘 좀 알아두고 요거 분사구문 ing 형태 가져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직접 목적으로 관계대명사 what 붙이고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추론 가능하겠지. 좋거나 나쁜 음식은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요거 꼭 특징 가져가. 음식의 질은 연속체 안에 존재한다. 사람들마다 좋은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의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분사고. 마지막으로 요거.